그래도 우빈이가 텔레비에 몇 년 만에 나오는 건데. 그러게요. 지금 몇 년 만이지?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떨리지. 와, 이거 제가. 떨렸다고? 청룡영화상이라는 귀하고 멋진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感谢老天爷，欧巴康复了。32岁韩国男星金宇彬，2017年5月确诊鼻咽癌，历经了3次抗癌治疗，35次放射性治疗，终于在2020年全面复出。拍广告，拍电影《外星人》。最近更与大5岁的新女友宣敏儿一同演出4月新剧《我们的蓝调》，这也是他们首次的荧幕合作。哎呦！안녕하세요。宣敏儿在金宇彬养病的这一路上不离不弃，只要是男友去医院接受治疗，她总是会同行。也曾被网友募集到美国、澳洲散心。两人一直以来很少公开谈论另一半，或许是男友康复太令人开心。宣敏儿少见的对媒体表示，希望宇彬复出可以有好的成绩。金宇彬2014年结束和女模刘芝安2年多的感情之后，隔年就和宣敏儿拍广告结缘。小两口爱的低调，偶尔放闪就让人甜得要命。看看他之前送女友剧组的应援咖啡车，上面写着“特别是宣敏儿，非常支持你”，是不是好甜蜜？如今都7年了，粉丝也忍不住敲碗，希望可以尽快听到下一个好消息。잠깐만내려줘잘못했어不止爱情得意，金宇彬在演艺圈也是好人缘代表，他被李钟硕称为是灵魂知己。在养病期间也曾被募集到李钟硕的咖啡店捧场，甚至还一起结伴夏威夷旅游，让粉丝感动直呼有情有义的好兄弟。우빈아이게작게하는거야지금속은거예요 아니야아니작게작게작게하는거지우리사이즈어不止李钟硕，金宇彬也是赵寅成赵赖成员之一。最近才上节目力挺哥哥，而说起这个赵赖，里头可谓众星云集。除了金宇彬、赵寅成，还有车太铉、李光洙、林周焕、都敬秀等人，兄弟们常常一起聚餐、旅行，替彼此的电影、电视剧宣传应援。2019年，在接受治疗的金宇彬更被拍到与赵寅成一起参加佛教活动，宣布抗癌成功之后，也一同到日本旅游，好交情藏都藏不住。金宇彬是家中长子，从小成绩优异，一直是班上的前3名。原本梦想是当首尔大学生物学的教授，因为一直以来都长得很高，他国1时决定要当模特儿。我当时很内向，同学知道我想要当模特儿都笑我，但父母很支持。예원래취미가그림이었었는데제가이걸잘그리려고하더라고요근데이행위자체가너무즐거워가지고막했었는데막캔버스크기를막키우고뭐이러다보니까저도모르게막뭔가멋있게그리려고하고막이래서因为有开朗的父母，金宇彬幼时的生活多彩多姿，看到爸爸喜欢书法就跟着学，学出兴趣，也喜欢涂鸦。妈妈知道他想当模特儿，不只要求他多看书看电影，还希望他可以去学芭蕾舞、爵士舞。2008年，金宇彬首度登上首尔时装周，188公分加上57公分的宽肩，优秀的身材配上强大的气场，让他成为许多知名设计师的御用男模。后来在面试广告工作时，他意识到表演能力的重要性，于是参加了演技课程。没想到一学学出兴趣，2011年正式以演员的身份出道。날카로운눈빛과성난눈썹，고개거친표정까지꽃미남이흔한요즘단연눈에띄는그는사실닮은꼴부자스타였으니
1억을 벌려면 2억이 있어야 돼. 그 2억은 어떻게 버는데? 4억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닭이나 뜯어.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러게 진작 그냥 있었으면 됐잖아. 아무리 그래도! 넌 그냥 있었어야지. 绅士的品格与学校 2013 让金宇彬打开知名度，不过真正让他爆红的是继承者们中面恶心善的傅少爷崔英道。 뭘 받지 마? 내 마음? 겨. 아, 섭섭하게. 내가 짜장면도 사줬는데 받지 마가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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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年，他在《任意依恋》饰演脑癌患者，没想到隔年他竟然也罹患鼻咽癌，惊悚的巧合让网友毛骨悚然。넌 원네트워크 전산실장 박장군. 그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 점프 두 개면 된다. 그것만 생각해. 아유, 재밌겠네. 当时的金宇彬正值大红之际，与李秉宪、姜栋元合作的《偷天对决》票房高达715万观影人次。原本已经敲定主演改编港片《窃听风云》的韩片《窃听》，但在准备期间，他发现自己有流鼻血、喉咙肿等症状，跑到医院检查之后，诊断出鼻咽癌。他一度想要隐瞒病情，继续拍摄新片。 不过剧组得知之后，全力支持他先集中治疗，并表示会等他回来再继续拍摄。就在同年五月，金宇彬宣布暂别演艺圈，专心治疗。배우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늦지 않게 발견되어서 현재 지금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个月之后，金宇彬首度以亲笔信发声。 无论如何都希望在今年内向大家报告我的状况。他透露自己接受了漫长的治疗过程，体力正在慢慢恢复中。我每次都留言要大家注意健康，结果居然让大家看到我生病的样子，真的很丢脸。看大家给我的留言才能够努力到现在，真的很谢谢大家。他也向担忧不已的粉丝们约定，会继续认真治疗。 청룡영화상이라는 귀하고 멋진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终于，2019年底，他现身青龙奖。2020年跳槽到女友声名了的经纪公司，宣告全面复出。欧巴能够恢复健康，真的是太好了。 그쵸, 너무 오랜만이고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치, 많은 분들이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좀 많이 쳐주셨어요. 감사했죠.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는데 뭔가 돌아왔다는 느낌이 되게 좋잖아. 이렇게 너의 복귀작이 예능이 될 줄은 몰랐지. 그러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진짜 TV에 나오는... 거의 마스크만 쓰고 있었네. 저희 할머니가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 TV 나왔어요. 저게 제일 크다. 저게 할머니! 저 TV 다시 나왔어요.